여러분의 낭만을 전합니다. 낭만다방 봉자입니다. 추억을 안내하는 방송 낭만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은 봄은 우리 곁에 오지 않았는데도 낮에는 한없이 따뜻한 우리나라 이상 기온으로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마구 나고 한쪽에서는 추위와 더위를 고생하고 있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지구를 위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억을 전할 방송 낭만다방 시작해봅니다. 신청곡을 받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내 노래를 들려줘님의 신청곡입니다. 깊어가는 겨울밤에 달달한 노래도 들려주세요. 그러시면서 달달한 두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술에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된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서귀포에 계시는 퇴근이 마렵다님의 신청곡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는 나에게 위로곡이 필요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어느새 나는 위로곡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나이가 되었어요. 꼭 들려주세요. 라면서 임창정님의 소주 한 잔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위로곡. 제가 추천으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노래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e스포츠 라이트. 어딜 가나 쫓아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 나이트. 도대체 얼마나 날 들어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얻을지 원. 섹션에 눈은 고소여 아름다운 내 탈은 좀 하지 원. 어쩌면 좋아 모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oh no please leave me alone. Other boys be loving me, girls be hating me, they will never stop cause they know I'm so hot. FM의 음악을 가장 많이 틀어주는 방송, 여기는 낭만다방이고요. 저는 다방지기 봉자입니다. 신청을 받은 나에서는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과 신청곡을 마음껏 들려주는 코너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은 방송국 단톡방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지요. 좋은 노래, 좋은 가사. 대한민국에 참 좋은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을기에는 여러분 손 한 번이면 될 정도로 많이는 없습니다. 나만 아는 노래이거나 그냥 주변에서 이쁘나 멋지나 이거 들어봐봐 하는 노래들은 우리는 거의 들을 기회가 참 희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노래 좋은 가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창고 장윤정 느낌대로 느낌대로 나를 짜릿짜릿한 눈빛으로 나를 한 번 두 번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사랑은 싫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안아줄 사람 반창고 그대가 나에게 반창고 그대가 나에게 아무도록 내 상처에 딱딱 붙어서 반창고 그대가 나에게 반창고가 되어줘 외로움을 멈추게 해줘요 제목이 인상적인 반창고는 훨씬 파워풀해진 장윤정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카리스마가 물씬 느껴집니다.
나에게 반창고가 되어달라는 재미있는 노래말은 듣고 나서도 계속 귓가에 맴도는 중독성이 강한 곡으로 누구나 노래방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신나고 짜릿한 사이다 같은 곡이랍니다. 이거 들어봤나? 오늘의 뉴이지는 어떤 곡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을 소개합니다. 하루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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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요 온 세상을 다 지워도 바꿀 수 답은 없더라 아 그런 사랑 그런 이별에 모두가 빠져 애태우나 사랑이 뭐길래 이별이 뭐길래 정이란 게 무엇이길래 식인가 사랑 한 번 이별 한 번 더 하고 빼면 무엇이 남더냐 한 번, 눈물 한 번 곱하고 나누어도 답은 없더라 아 그런 사랑 그런 이별에 모두가 빠져 사랑이 뭐길래
벌써 1부 엔딩곡이 되었습니다. 1부 엔딩곡은 윤수영님의 숲바다 섬마을 들으면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파도 소리 들려오네 아련하게 밀려오네 노래소리 들려오네 철새들의 노래소리 섬 넘어 노을이 붉게 물들면 기러기 때 울며 가고 두 손에 닿을 듯한 별들을 따서 그대에게 드릴 거야 싶네. 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여름이면 초록바다 가을이면 잎새지고 겨울이면 하얀 나라 수정같이 해맑은 바람 불어와 들꽃향기 날리우고 정들지 못하는 도시를 떠나 살고 싶어 숲바다 섬마을 살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사랑을 태울 거야 숲바다 섬마을 살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살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살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살고 싶네 숲바다 섬마을 가고 싶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들의 노래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낭만을 전합니다. 여기는 낭만다방, 저는 봉자입니다.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 주제가 있는 플레이리스트는요 인생에 쉼표가 필요하다면 고증
넉넉한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잠시 또는 온전한 하룻밤 동안 당신의 일상에 선명한 쉼표를 남기는 고요한 장소와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저희 남해의 보리암을 소개합니다. 남해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의 금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시인 이성복의 문장처럼 금산에서 내려다보는 남해 바다는 한겨울에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하여 일상에 떠밀린 많은 이가 금산의 보리암을 찾아 마음을 쉬고 다잡곤 합니다. 차를 타고 금산에 오르는 산길을 조금만 달리면 저 멀리 초승달 모양의 상주 음모래 비치와 다도해가 어우러진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리암에서 남해를 한가득 품은 뒤에는 금산의 능선을 따라 걸음을 이어가 봅니다. 군데군데 마주치는 기암과 바다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이지요. 모여든 중
구비구비 바람 타고 올라오면 절묘하다 그 자리 파는 봉아래 모여든 일체 중생 연불소리 두 번째입니다. 다산 초당과 백년사를 소개합니다. 남해 바다에 물살이 깊숙이 들어온 강진만을 보며 다산 정약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후기 강진으로 유배온 그는 만덕산의 야트막한 산자락을 지은 다산 초당에서 10여 년간 머물면 목민심서, 경세유포 등 6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다산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백령사 해장스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며 자신의 처지를 달랬습니다. 다산초당에서 오솔길을 따라 10여 분을 걸어가면 동백나무숲에 파묻힌 백령사가 다다르는데 다산과 해장은 시시대도록 이 길을 오가며 시와 설을 이야기하고 함께 차를 음미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1월이면 꽃잎을 여는 동백과 강진만의 차가운 바다는 여전히 멀리서 찾아온 이를 기다립니다.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그의 못다한 꿈이 이제야 피어오는 듯 합니다. 가장 깊은 밤에 달도 밝은데 숯더미 같은 가슴 남 몰래 남 모르게 까맣게 타버렸네 이마 이마 언니 질내 이마 달더니 같은 내 이마 심장을 담아쳤어 죽도록 사랑한 사람 이마 이마 우흐린 이마 정만 두고 가지마 가장 깊은 밤에 달도 밝은데 숯더미 같은 가슴 남 몰래 남 모르게 까맣게 타버렸네 이마 이마 언니 질내 이마 달더니 같은 내 이마 심장을 담아쳤어 죽도록 사랑한 사람 이마 이마 우린
세 번째, 원대리 자작나무 다숲을 소개합니다. 순백의 눈보다 하얗게 빛나는 숲은 자작나무의 보금자리입니다. 인제의 깊은 산자락 속 약 6만 제곱미터 면적에 심은 40여만 그루의 자작나무는 북유럽에서나 볼 수 있던 군락을 이뤄 겨울을 지셉니다. 새하얀 수피를 코트처럼 갖춰 입은 나무가 끊임없이 도열한 숲 안에서는 길을 잃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사방이 백색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2011년부터 사람들의 추입을 허용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얘기입니다. 자작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고위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원대리 원대봉 일대의 자작나무 숲은 원래 소나무 서식지였는데 솔잎 혹파리에 시달려 피폐해진 소나무를 벌채하고 대신 자작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습니다. 땅을 차지한 주인은 소나무에서 자작나무로 바뀌었으니 자연은 그대로 쉼터로 남아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안에는 산책로구 세 곳이 조성되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산책로는 경사를 힘겹게 오르내릴 때도 있으나 잠시라도 멈춰 주변을 돌아보면 가쁜 숨소리와 상념이 눈녹듯 사라지지요. 그러니 이곳에는 옷깃을 여미고 쉬엄쉬엄 숲의 정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무의 숨결이 온몸을 맑게 채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병산서원을 소개합니다. 낙동강변, 화산을 사이에 두고 하회마을 반대편 동쪽 기슭에 자리한 병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곳입니다. 내노라는 서원보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병산서원 마루에 올라서면 긴장을 풀고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세기 조선 중기 문신 유성룡이 풍산읍에 있던 풍악석 서당을 지금 자리로 옮겨온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입구에 서면 경사면을 따라 대략적인 서원 내부가 눈에 들어올 만큼 규모가 아담합니다. 입교당 앞마당을 기준으로 좌우에 동제와 서제가 각각 자리하고 만대로가 정면을 메웁니다. 언뜻 답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죠. 만대로가 그 너머 병산을 사원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대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 8개가 눈앞 풍광을 7장면으로 나뉘었는데 이를 칠폭의 병풍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건물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선 간결한 구조, 서원 건축의 배경인 동시에 일부이기도 한 자연까지 입교당 대청마루 앉아 눈앞에 펼쳐지는 절묘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움과 여백이 선사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 천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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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좀 해라. 훈장님 지금 책 읽잖니. 저기 봐라 저 개 좀 봐라. 사랑만 주고 떠난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아픔만 주고 떠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도 참았는데 미워도 참았는데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요. 서당께 3년 부어를 읊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주고 떠난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아픔만 주고 떠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도 참았는데 미워도 참았는데
흘러내려요. 초등학교 3년 풍어를 읽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초등학교 3년 풍어를 읽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신가수
빛조차 없는 지독히 더우르던 날 너와의 기억이 내 머리를 흔들어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는 이 밤 시간이 흘러가면 잊을 수 있을까 되뇌어 봐도 자신 없는데 네가 보고 싶어서 미치게 보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이 거리를 헤매 아직은 너와의 이별에 가슴이 너무 아파 너 없이 살아가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어떤 계절의 무더위는 사랑스럽고 다른 계절의 시려움은 아련하기도 먼 훗날의 나는 지금을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널 그리고 그때의 너는 그전의 날 그리는 아지랑이 같은 기억 아른거리는 형상 그럴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그 계절을 만나고 시간을 건너서 한 번 더 그 꿈을 꿔보고 이름 없는 사랑 한 번 더 그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거뭇한 무언가에 잠시 찌푸려 크고 작게 뱅살깍도 쓰라려 평화와 불안이 반복이 되더라도 다시 이유 없이 뜨고 지는 시간에게 위안과 안위를 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 어제의 오늘을 품에 안고 다시 과거의 사계 지금의 사계 앞으로의 사계 다시 사계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드신 로맨스 판타지 웹툰 여기 보세요 마왕님은 수아 작가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동용의 웹툰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OST 타이틀곡 미치게 보고 싶어서는 작곡가 필승풀패 W 황병희 이한희의 의기투합하여 만든 팝 발라드 곡입니다. 공감가는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낭만다방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요즘 현역가왕에서 맹활약 중인 마이진 가수의 세워라 멈춰라 라는 노래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가 나서 했던 생각이었어.
어쩔 때 왼수 같은 생각이 드네. 사랑한 사람 만나 싶어요. 옆집 아저씨 말도 못한 사람 열받아서 했던 말들이었어. 하루만 안 보여도 보고 싶은 걸 우리는 둘이 하나야. 사랑한다 사랑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왼수야 너 없이 정말 못 살아. 내가 운다.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날 두고 떠나 갈 줄은 이렇게 못 잊을 그리움 주고 내 곁을 떠나버렸네. 오호야 못 잊을 사람 이 마음을 어떡하라고 이미 허전한 가슴 그 무엇도 달랠 길 없어 오호야 오호야 살다
저녁바람에 억새 울고 감기슬게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래 사람 하나로 날 키우시고 대해 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 아버지의 강이여 말이 슬피 울면 강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사람 하나로 날 키우시고 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간 아버지의 강이여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순 없
없지만 다른 사람 생겼나 봐요. 바람 소리 계절이 다 가는데 아주 갔는지 정말 갔는지 이젠 내가 잊을 차례인가요.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순 없지만 다른 사람 생겼나 봐요. 바람 소리 계절이 다 가는데 떠나갔나요 정말 갔나요 이젠 내가